지난해 2월 제주에 온 김진석 씨는 출장 간 지인의 차를 빌려 타고 여행했습니다. 6시간 동안 차를 문 뒤 잠깐 쉬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시동이 걸리지 않자 보험사에 연락한 김 씨는 그제서야 지인의 차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지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같은 차종의 승용차를 지인의 차로 착각해 본 겁니다. 당황한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알렸습니다. 하지만 이미 절도 차량으로 신고돼 수배가 내려진 뒤였습니다.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김 씨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. 문제는 김 씨가 차를 모는 동안 자영업자인 실제 차주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김 씨는 애초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없었을 문제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. KBS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조사에 나선 현대차 관계자는 만분의 1 정도의 확률이지만 현재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